연인 14회 리뷰 시작합니다. 양음에게 길채가 포로시장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장현은 포로시장에서 길채를 만난다. 이장현은 무뢰배들을 간단히 제압하고 길채 앞에 앉아 애절하게 바라보며 왜 여기까지 왔냐며 슬퍼한다. 애절하게 바라보며 왜 여기까지 왔냐며 슬퍼한다. 이때 프로 사장이 홍두깨로 이장현의 머리를 내리치고 길채는 다시 끌려간다. 양음이 장현을 간호하고 깨어난 장현은 길채 어딨냐고 묻는다. 양음은 팔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놨다고 말한다. 언제부터 프로 감옥에 있었냐는 구점의 물음에 길채는 그냥 가서 이장현에게 못 본 걸로 전하라 말한다. 길채를 찾아온 장현에게 길채와 종종이의 소식을 전한 구점이 종종이를 찾으러 떠나는 구점. 프로 감옥에서 나가게 된 길채, 새우과 시술물 먹을 걸 보고 장현이 도와준 걸 눈치챈다. 이장현은 길채를 만나 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묻고 잘 살았어야지,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았어야지, 그것보다 왜 나를 찾지 않았소, 내가 심양에 있는 걸 알면서 왜 내게 오지 않고 이런 고초를. 길채를 팔지 않겠다는 프로사장은 정 사고 싶으면 200냥을 내라고 한다. 장현은 부하들을 처리하고 돈을 건넨 후 길채를 데리고 나온다. 갇혀있던 다른 프로들까지 구해주는 장현. 이 모습을 지켜보는 각화의 시녀 장현의 집에 온 길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장현은 속환시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며 본심과는 다른 말을 길채에게 전한다. 길채 옆에서 잠든 장현, 깨어난 장현은 뭐 실수한 거 없냐고 묻는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길채. 양음에게 조선에서 가져온 비단옷을 받고 길채에게 가지만 사라진 길채. 프로 사장이 다른데 팔았다고 돈을 돌려준다. 길채 어딨냐며 멱살을 쥐는 장면. 황족이 사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프로 사장. 길채를 사간 황족은 각화였다. 눈치를 챈 이장현이 각화를 찾아오고 길채와 장면, 각화 셋이 대면하게 된다. 각화의 시녀 라이가 길채를 끌고 가고 각화는 자기를 만나러 왔는지 길채를 만나러 왔는지 장현에게 묻는다. 길채를 속환시켜 조선에 보내려 한다 답한다. 장현답지 않게 초조해한다며 더욱 속환시켜주고 싶지 않다 얘기한다. 내가 갖고 싶은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각화. 각화의 몸종이 된 길채. 프로가 되느니 차라리 왜 안 죽었냐는 각화의 물음에 날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살 거야. 만약 네가 날 죽이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각화는 조선말로 입이 거칠다며 길채에게 말하고 시종 라이가 길채를 채찍으로 때린다. 청황제 홍타이즈는 조선에서 군량이 안 왔다며 서두르라 명한다. 조선의 세자를 겁박하는 용골대. 이때 이장현이 이주의 쌀을 먼저 금주로 보내고 나중에 조선의 쌀로 이주의 갑자는 묘안을 내놓는다. 황녀의 여종 하나를 속환시켜달라, 황제에게 청해달라는 장현. 세자빈이 장현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장현이 길채가 병자년 강화에서 원손 애기씨를 구해낸 여인이라 말한다. 장현을 돕기로 한 세자와 세자빈. 세자에게 경종명을 설득해 반드시 쌀을 구해오겠다는 장현. 황녀가 장현을 마음에 두고 있어. 이장현이 길채를 감싸고 들면 황녀가 장현을 가만 안 둘 거라는 말을 전한다. 길채에게 세자의 심부름을 떠난다는 말을 전하는 장현.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부탁하는 길채의 목에 채찍 자국을 발견한 장현은 길채의 뜻을 눈치챈다. 군량을 기한 내 못 가져오면 세자와 장현 모두 죽을 거라는 용골대의 말.
도원문은 연준에게 심양의 길채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다고 말한다. 길채 걱정에 병져 누운 은혜에게 이 말을 전하고 기운을 차리라는 연준. 연준은 은혜 걱정에 길채를 구하러 살인파에 들어가기로 하고 도움을 얻기로 한다. 길채를 폐하께 진상하겠다는 각화, 장현의 안전을 위해 폐하의 여자가 되겠다는 길채. 병종명과 협상하러 간 이장현. 쌀이 상하기 전에 금주로 보내고 조선의 흑쌀을 받으라 제안한다. 기일에 맞춰 군량을 실어 나르기 힘들다며 못하겠다는 병종명. 명에서 귀화한 병종명에게 군량을 황제께 바쳐 신임을 사라며 설득해 쌀을 확보한다. 청황제는 군량 확보한 것을 치하하려 세자에게 송산에서 가져온 전리품 중 원하는 것을 묻는다. 세자는 장현이 부탁한 조선 포로 여인 길채를 상으로 달라 한다. 하지만 각화가 이미 황제에게 길채를 넘긴 상황. 이를 들은 장현. 길채는 황제 앞에서 청나라 말로 자신이 납치되어 왔다고 말한다. 조선에서 납치돼 끌려온 포로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길채. 청황제는 길채의 말을 듣고 조선 여인들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명한다. 다짐이 엄마는 장현에게 각화가 길채를 데려가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해준다. 각화를 찾아온 장현은 무릎을 꿇고 소인을 대신 벌주라 말한다. 그 여인 대신 달 뒤축을 깎으라면 깎을 것이고 종이 되라면 될 것이니 부디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각화는 먼저 자기 청을 들어달라 한다. 다시 한번 사냥을 같이 나가자며 이번엔 목숨을 건 내기 사냥이라는 각화. 길채를 속환시켜준다는 말을 전하는 각화의 신녀 라이. 대신 장현이나 조선 사람 그 누구도 만나지 말라 명한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편이 나를 깨는 좋은 일이겠지요. 조선으로 떠나는 길채. 알고 보니 사냥이 각화가 길채를 사냥하는 거였다. 장현이 나타나자 목숨 걸 준비는 되었냐는 각화. 장현이 무슨 사냥을 하는 거냐 묻자 각화는 포로 사냥이라 답한다. 길채를 알아본 장현. 내기 규칙은 저 포로를 먼저 잡는 이가 승자. 각화가 먼저 잡으면 둘 다 사는 대신 길채는 평생 자신의 종이 될 거고, 만일 장현이 잡으면 여자는 속환시켜 주지만 장현은 죽는다는 각화. 장현의 말 엉덩이를 칼로 찔러 불리하게 만든 각화는 장현을 먼저 출발케 하고 길채를 부르며 달려가는 장현. 길채는 반가워하지만 이내 신녀의 말을 떠올리고 가던 길을 바삐 간다. 이때 말 타고 출발하는 각화, 달리는 장현. 각화가 장현을 앞지르던 찰나 장현이 길채를 부르고 뒤돌아본 길채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장현. 길채야, 장현 도련님. 하지만 각화가 장현을 앞지르고 활을 쏜다. 첫 발은 빗나가고 넘어진 길채. 두 번째도 빗맞추는 각화. 세 번째 화살을 쏠 때 장현이 길채 앞에 거의 다 온다. 활을 장현에게 겨누는 각화. 활을 맞은 장현은 길채에게 안기며 쓰러진다. 내가 이겼어. 이젠 됐어. 각화가 장현을 간호하는 양음을 찾아오고 길채를 위해 목숨을 건 장현을 더욱 연모하게 된 각화. 장현의 생사를 묻는 길채에게 각화는 좋은 경험을 했어. 처음으로 내가 원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화난 길채가 장현이 어찌됐냐고 묻자 뺨을 때리는 각화. 내기에서 졌으니 널 속환시켜주지.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건 이장현을 얻기 위해서야. 두고 봐, 언젠간 이장현은 내 것이 될 테니. 떠나는 길채를 찾아온 큰 형님 양천이 장현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준다. 장현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길채는 정신이 든 장현에게 속환이 되었다고 말한다.